성명서, 청정강원의 차이나타운 절대 안 된다. 최문순 지사가 춘천에 40만 평 규모의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하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중국인 유입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청정강원도 안방을 중국인에게 내줄 순 없다.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면 중국에 가면 되지 강원도에서 굳이 중국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춘천 차이나타운 반대 청와대 청원이 42만 명을 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동북공정을 앞세운 문화적 공세가 심각하다. 김치와 한복마저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 자본 역사 왜곡 드라마가 조기하차하기도 했다. 문화 침략 동북공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될 경우 치안 문제 등으로 자칫 강원도민의 생활터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미 국내에 조성된 차이나타운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새로 조성한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 양치기 소년 최문순 지사는 레고랜드 문제나 해결하기 바란다. 기공식만 4번을 했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새로운 사업을 벌여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줄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춘천시당원협의회 일동 위원장 김진태.